선생님의 소리를 띄우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지금 방향이 갈수록 더 헤드 보이스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공간을 못 나와요. 한번 소리를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저도 학교에서는 아로 배웠고 우리 학교 교육에 아로 모든 모음을 통일하게 했잖아요. 근데 벨칸토의 특징적인 게 발성적으로 이제 모음을 따져보면은 그게 벨칸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가 입 안의 공간을 가장 좁은 통로로 해서 나오는 모음이거든요. 안은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우리 입 안에서 나올 때는 공명이 되지 않는 소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 목소리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공명의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보다 더 공명을 시켜야 된다거나 네, 그러면은 소리가 다 퍼져버리고요. 내는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거고 내 목소리에 특별한 우리가 울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울림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거 이 자체가 우리 말소리가 성대에서 발생된 것은 진동의 상태이고 소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음이 입 안에서 경구계로 딱 부딪혀주면서 소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 천장을 딱딱한 데를 부딪힘으로 해서 그게 소리화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노래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 말할 때는 입 천장에 집중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입 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냐면 입 천장이 때려져야 그게 소리가 되고 공명할 수 있는 위치로 오는 거예요. 입 천장으로 와야 소리가 부딪혀져요. 말할 때는 정확한 이 발음이 되잖아요. 노래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니까 발음이 부정확하죠. 부정확해요. 이때 말할 때는 리덴텔라 가사를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노래할 때는 리덴텔라 칼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선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소리가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 자음하고 모음의 활동에서 그러니까 이 모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가 공간으로 나와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음이에요. 가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입에서 입 안에서 퍼져가지고 공간으로 나왔을 때는 소리가 멀린 사람 못 들어요. 이 소리 전달력이 약해. 그러니까 빨리 소멸이 되는 거죠. 거리를 말했을 때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소리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객석에서 듣고 소리가 소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소리는 객석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멸돼 버리는 소리야. 이를테면 뭐 사목타고 낸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소리 객석한테 전달되지 못해요. 이미 입안에서 소리가 다 퍼져버렸어. 근데 입안에서 소리가 퍼지지 않는 상태로 가장 그 좁은 상태로 그러니까 압력이 세다는 거죠. 이가 압력이 세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간하고 압력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공간을 제일 작게 차지하고 나오는 게 이 모음이에요. 여기 앞쪽에 이빨 딱 붙어 있어가지고 좁게도 나오지만 좁게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공간으로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퍼지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성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최종 목적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요구사항들은 결국은 관객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이 제가 자꾸 좀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저 사람 이상하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초등 때부터 음악 교육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후에 보니까 학교 교육은 내 몸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이거 객석 귀에 못 가는 소리예요. 이게 객석으로 가는 소리야. 교육은 내 몸에서 공명이 현상이 일어나서 내 몸에서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결과물을 이용하는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은 우리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레슨 첫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소리 많이 못 내고 갈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 거는 나한테는 수고로운 일이고 선생님한테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어떤 목표라면 좀 그런데 나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은 전공을 하고 안 하고에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배우고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내 목표예요. 바르게 배우면 전공을 안 했더라도 내가 바른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 정확한 시연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일단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도 자기 연주 영상 하나도 없고 말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안 가죠. 말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 전공을 안 해도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발성책도 있고. 내가 시연을 할 능력이 안 돼도 유튜브에서는 얼마든지 강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 연주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진짜 그게 자기한테 내면화가 안된 거잖아요. 유튜브가 사실은 잘난 차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따로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 목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근데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면 요즘에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충분히 녹화를 해가지고 없는 줄알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드레스 입고 정말 음악회를 해야지 연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 집에서도 할수 있거든. 카메라가 전화기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연주 영상 하나 없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보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정보가 엄청 많은데 첫째 조건이 반드시 본인 연주 영상이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책 읽고도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우리 무대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실기를 보여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실기 영상이 하나도 없이 말만 하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봐야 돼요. 노래를 가르쳐 줄수 있어야 돼. 노래를. 성악가들은 소리가 굉장히 세죠. 그리고 피아노도 피아노의 음정이 성 고음으로 갈수록 속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속도가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어디 머물러가지고 공명 현상을 일으키고 말고 그런 시간도 없어. 이게 공간으로 나와서 세다 보니까 벽을 치고 공연장 벽을 치고 공명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음정의 특징이 이거예요. 고음으로 가면 피아노만 잡아도 저음으로 하면 음정의 성질. 여기 저음이 이렇게 진동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고음은 끝. 얘는 이러거든. 고음은 끝. 끝. 때리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음도 부드럽게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피아노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야. 고음은 다 소리가 세져요. 더블 베이스 소리 생각해보세요. 연상해보세요. 그 다음에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고음이 될수록 통이 좁아지고 악기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쨍한 소리가 나요. 바이올린 고음 한번 생각해봐요. 귀가 찢어지려고 하거든. 근데 고음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라고 하면 전혀 악기의 특징도 모르고 음정의 성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피아노에 안에 더블 베이스부터 바이올린 소리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 고음은 우리가 부드럽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사실, 무대를 한번 서봐요. 무대를 서본 사람하고 안 서본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악가의 부드러운 흐름을 느끼면서 아, 성악가들은
부드러운 소리를 훈련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부드러운 흐름을 가질 뿐이지. 성악가들은 센 소리를 훈련한 사람이에요. 가수들은 마이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다 커버를 해줘, 가수들은. 입에다 붙여놓고 하니까. 근데 성악가들은 굉장히 큰 몇만 명 홀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악가는 대부분 천장 마이크,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를 써도 나이기로부터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내 소리를 바로 잡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센 소리를 못 내면은, 이 소리로 본인 귀에만 크지. 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 귀에 엄청 큰 소리를 들으니까 좋은 소리로 들리거든. 누가 그렇게 노래 불러? 조승희 선생님 고음 내는데 봐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파바로티 얼마나 날카로운지. 근데 막 부드러운 고음을 내라고 하고, 그건 진짜 무대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이에요. 무대 한번 처음 서보면요. 최소한 천석에서 리사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무대 들어가면서 내 소리가 단단한 소리로 훈련되지 않으면 덜덜덜 떨고 들어가요. 2천 개의 눈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소리 1열에도 잘안 들리는 소리예요. 가다가 다 퍼져, 다 소멸돼 버려. 호흡에 의해서 부드러운 흐름을 가질 뿐이지 성악가들은 센 소리가 아니면 어필할 수가 없어. 2호 선생님은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객석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돼요. 우리 목표는 객석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에요. 시작. 성질은 강하게 부딪히면 강하게 부딪힐수록 커져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과정을 세게 부딪혀주면 결과물이 공간으로 나와서요. 내 입에서 세게 나오면 세게 부딪히고 세게 반사돼서, 그러니까 동구름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울리는 소리를 내버리면 백발백중 무대 공간으로 나오면 그게 동구름이 돼버려가지고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는 굉장히 센 소리를 내줘야 돼요. 내 원초적인 소리. 세게 반사돼야 그게 정확한 가사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세게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울려가지고 나가는 소리 둔탁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반사된 소리랑, 이렇게 좁은 면적으로 확 때리고 반사된 소리랑은 질감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소리를 내면서 내가 센 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세게 입천장을 부딪혀주고 이빨 가까운 데로 부딪혀주면 이빨도 딱딱하고 입천장도 뼈가 붙어있으니까 경곡에도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적으로 가까이 부딪혀지는 소리가 더 강질의 소리예요. 저 뒤로 목젖 쪽으로 갈수록 내게 크게 들리는 소리, 둔한 소리. 공간으로 그 소리가 빨리 뱉어져야 돼요. 그게 관건.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지금 방향이 갈수록 더 헤드보이스 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 공간으로 못 나와요. 내 느낌은 내 쪽으로 소리를 끌면 그게 강제로 소리가 나요.
떠버려 이게. 교수님들한테 소리를 가라앉히라고, 소리가 떴다 가라앉히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이 경국에서 이렇게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국에서 소리를 앉히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날려지는 소리고 때려주면 공간으로 강하게 나가요. 분별이 되죠, 소리 네. 들으면. 앞쪽으로. 그죠? 앞쪽으로 내가 소리를 끈다고 생각해요. 시작. 그게 공간으로 나와서 가사를 보존하고 객석에, 관객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예요.